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뉴욕 한인 미술협회 윤미경 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한인 미술협회 어떤 설립 취지라면 좀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민 생활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공은 했지만 미술 분야에 전공을 했지만 살기가 바빠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아트 분야는 되게 지금 힘들잖아요. 생활 면에서. 열심히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또 저희 젊은 작가들도 뭐 신분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작가 나이 드신 분들, 뭐 자문위원이나 이제 고문으로 계신 분들이 적극 저희 젊은 작가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작가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끌어주고 뭐 네. 이런 역할이 좀 되겠네요. 네, 예. 예. 봉사 활동을 좀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작가로 활동하고 뭐 전공하고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협회가 운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작가 그러니까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일단은 기존으로 되어 있는 이제 회원님들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형편상 다른 전공을 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각 분야에 이제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현재 그 뉴욕 한인 미술협회 한 어느 정도 뭐 현황이라 그래도 좀 좋고요.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이제, 작업 위주로 많이 하지만 또 제 2세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한국인의 그 자긍심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사를 좀 하잖아요. 예. 네, 그런 행사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예. 이제 회원들이 예. 항상 해마다 그 사생대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항상 마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미나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벼루에다가 이제 먹을 갈아서 직접 붓글씨 펜으로 한지에다가 이름도 한글 써보기 행사도 하고요. 동양화도 이렇게 난 같은 것도 이제 쳐보기도 하고 일단 직접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를 저희는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협회, 그 미술협회로서의 그런 활동 이외에 이제 어떤 2세들을 위한 그런 노력도 예, 하고 계신다. 뭐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미경 회장님께서는 어떤 분야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제 서양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예. 서양학과를 전공하고, 그러니까 오일 페인팅이죠. 저는 약간 이제 비구상 쪽으로 이제 약간 추상적인 네네 이제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제가 뭐 얘기는 잘 못하지만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예,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보면 알 것 같아요. 아, 그게 보이나요? 그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워낙 문외한이라서 네, 그렇군요. 네.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린다면 우리 네. 우리 윤 회장님께서는 네. 그 어떤 그림적으로 어떤 걸 추구하세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산지 지금 한 25년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사정상 제가 한국에 나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한국에 대한 그 그리움, 그 고향에 항상 이렇게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보면 그 그리움에 대한 그런 표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요함, 뭐 그리움,
그런 팀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올해 이제 그 마무리를 하시지만 그 협회 이제 회장직으로서요. 예. 어떤 협회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진짜 여기 뉴욕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또 이제 한국인과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저희 협회는 이제 외국인도 있어요. 외국인도 있는데 많이 이제 교류가 다른 타주 점점 다른 타주에 있는 작업하시는 분들과 많이 교류,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기 미주에 있는 한인 그 미술하시는 분들, 뭐 한인이 네. 아니더라도 교류가 많아지시면 도움도 더 많이 받고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또 이제 아무래도 좀 가난한 단체니까 좀 보시고 혹시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도 많이 네. 환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후원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욕한인 미술협회 윤미경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